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은 전부치기 힘드셨죠? 오늘은 초간단으로 맛있는 깻잎 맛살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크래미 10개, 깻잎 5장, 계란 2개, 소금 2꼬집 사용합니다. 그럼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깻잎 줄기를 이렇게 자릅니다. 오늘은 칼을 사용 안하고 가위를 사용하겠습니다. 가위가 훨씬 낫거든요. 쭉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이쪽에 가운데에 심 부분을 살짝 잘라내주고요. 계란 2개 풀어보겠습니다. 소금 2꼬집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풀면 되거든요. 충분히 풀어주세요. 예, 다 풀었습니다. 깻잎에 크래미를 싸보겠습니다. 한쪽은 약간 크래미가 나오게끔 하고요. 쭉 이렇게 말면 됩니다. 끝부분을 계란물을 살짝 묻힙니다. 그래야지 안 떨어지고 잘 말리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찰싹 달라붙어 보죠. 자, 준비 다 됐습니다. 식용유 적당량 사용합니다. 어, 뜨거워. 자, 드디어 완성입니다. 드디어 맛있는 깻잎 맛살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때깔도 좋고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항상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